그동안 잘 사용하던 윈도10 운영체제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틈 안 먹고 윈도 11으로 업그레이드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제가 하려는 윈도 11 업그레이드 컴퓨터가 맥북이라는 건데, 체제 업그레이드는 USB에 장 메모리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걸 잊은 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전체적으로는 윈도 11 업그레이드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 정도로 생각해보면 이번 시도가 헛고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